영어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원어민 강사 수업은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양시에서는 원어민 영어 교실 수업이 어떤지 직접 볼수 있도록 공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동네 행정복지센터로 모인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입문용 영어 교실입니다. 교재에서 배운 기초 단어들을 원어민 강사의 발음을 들으며 익히고 이 단어를 활용한 게임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이어진 고양시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 원어민 영어 교실이 공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를 배우는지 학부모들이 직접 수업을 보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다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한국인 선생님 비중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선생님 개입 없이 원어민 선생님 혼자만의 진행으로 수업이 되는 거 보니까 많이 놀랬고요. 기특하네요. 또 수업 방식과 난이도 등을 수강 신청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성인반 영어 교실도 공개됐습니다. 각 동별로 수업이 운영돼 집에서 가깝고 한 달 2만 원의 저렴한 수강료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퀄리티 면에서는 딱히 그렇게 뒤처지지 않다고 생각은 많이 했어요. 접근성이 매우 좋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니까 아무래도 이제 되게 신청하는데 부담이 없는 점. 고양시 원어민 영어 교실은 올해 35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성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59개 반이 운영됩니다. 고양시는 상반기 수업 가운데 결혼이 생긴 반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